스토킹 피해를 호소했던 BJ 릴카가 스토커 재판 결과를 공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릴카는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장기 휴방 기간을 가졌으며 최근 복귀했었는데요. 지난 14일 릴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스토커 재판 결과 나왔습니다 라는 영상을 게재했죠. 공개된 영상에서 릴카는 저는 최근에 스토킹 때문에 3년 동안 고통을 받았었고 이게 결과가 나와서 재판 결과와 사건 개요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다라며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혹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정리를 한번 하겠 라고 말했습니다. 릴카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처음 시작된 스토킹 피해를 타임라인 순서대로 정리해 설명했고 보시면 알겠지만 대응을 강력하게 한 건 마지막 몇 개월밖에 안 된다 한 반년? 이라며 처음에 하지 말라고 한 거 몇 번 빼고는 거의 무대응이었는데 대응을 하든 무대응을 하든 점점 수법이 발전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적 대응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변호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고소를 했고 이때는 스토커법이 없어서 지속적 괴롭힘 범죄랑 주거 침입죄 위주로 고소를 진행했어야 했다라며 그때 벌금 10만원이 최대다 그래서 판결이 10만원이 나온 것이라고 스토커 처벌법이 개정되기 전 법적 대응을 했을 때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스토킹 처벌법이 정말 중요한데 옛날에는 스토킹 행위 자체를 명시하는 법이 없었고 지속적 괴롭힘 범죄 정도가 그 카테고리인데 벌금 10만원이 최대 근데 개정 후에는 스토킹 범죄에 들어맞는 행동을 했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전부 다 정말 많이 대폭 강화됐다 라고 말했죠. 개정 이후 대응에 대해 릴카는 바로 경찰 신고로 다이렉트로 신고했다. 112에 전화를 처음 해봤다라며 경찰서에 방문하고 진술 조서 작성하고 예전에 하던 구속건에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된 10월 21일 이후에 범죄들을 묶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판결 선고가 4월에 정해졌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스토킹 치료 명령 40시간, 벌금 10만원이라고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릴카는 증거가 정말 중요하다. 처음 이런 범죄를 당하면 증거 수집 하기가 어렵다. 해봤자 너무 약한데 이걸로는 뭘 할 수가 없겠네 생각이 들어서 안 남긴 게 너무 후회된다라며 증거가 없으면 없던 일이 된다. 무조건 모든 걸 기록해야 된다. 영상, 캡처, 녹음, 사진, 동영상이 최고인 것 같다. 그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 신고를 해라 라고 설명했는데요. 해당 내용을 들은 네티즌들은 지속적으로 고통받으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밀카님이 받으셨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소름이 돋을 정도네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저의 곁에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죠. 한편 BJ들의 스토킹 피해 호소는 BJ 릴카 뿐만이 아니죠. 아프리카 TV BJ로 활동 중인 토마토, 왁구대장 봉준, 감스트 등이 오랜 시간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도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